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2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6명 증가한 1760명입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71명으로 전주 135명 대비 36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3명, 50대 9명, 60대 36명, 70대 39명, 80대 54명, 90대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3%, 80세 이상은 49%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63명 증가한 18만 1792명입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1,976명으로 전주 대비 1,286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10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3,06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의 그 3,100명 대비 39명 감소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서 26%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총 2,4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325명 대비 885명 감소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 중의 비율은 25%에서 20%로 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주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로 약두 달여 만입니다. 신속한 3차 접종 시행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3,290개입니다. 현재 2,15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5%입니다. 전주의 3,099병상에서 센트럴 요양병원 165병상, 아주대학교 병원 16병상 등 191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3,29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상용병상은 2,473병상에서 2,153병상으로 320병상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80%에서 65%로 1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중환자 상용병상은 329병상에서 315병상으로 14병상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87%에서 81%로 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신청을 통해 988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중등症 691병상, 준중증 160병상, 중증 110병상 등총 961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남양주 한양병원 159병상, 국군 포천병원 80병상 등 512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27일 18시 기준 1,36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7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61개이며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8,083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08명이며 97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9,640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2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10만 3,62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3.4%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은 총 1,152만 7,006명으로 도 인구 대비 86.6%입니다.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입니다. 주간의 3차 접종자는 총 88만 4,659명으로 누적 3차 접종률은 22.7%에서 29.3%로 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전 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대상자는 21일 0시 기준 259만 2,085명이며, 이중 82.1%인 212만 7,86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60세 이상 3차 접종자는 33만 9,123명이며, 접종률은 67.6%에서 82.1%로 1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은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3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은 대상자 77만 4,359명 중 1회 이상 접종은 53만 9,653명이 참여하여 접종률은 69.7%이며, 기본 접종 완료자는 36만 7,458명으로 접종률은 47.5%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2,006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12건, 사망 사례는 총 21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입니다. 28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8명입니다. 지난 한주 사이에 27명이 추가적으로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확정 환자 38명 중 해외유입이 35명, 확진자 접촉이 3명으로 해외유입 사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대상자의 약 82%가 3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3차 접종 효과로 최근 2일간 도내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16%로 2, 3주 전약 30%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3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